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영어는 연결만 잘 시키면 된다. 물론 연결을 잘 시키면은 작문도 잘할 수 있고 스피킹도 잘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영어 단어를 모르는데 뭘 가지고 연결시킨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단어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의 그 총활용 단어의 연결 학습법은요, 세 단어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어떤 중간에 연결 그 단위를 두는 것이죠. 연결 단계를 두는 것이죠. 저의 그 총활용 단어의 연결 학습법은요, 세 단어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어떤 중간에 단위를 두는 것이죠. 연결 단계를 두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영어는 연결만 잘 시키면 된다. 물론 연결을 잘 시키면은 작문도 잘할 수 있고 스피킹도 잘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영어 단어를 모르는데 뭘 가지고 연결시킨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단어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단어를 이렇게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은 어떤 것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무려 9년 동안 학교나 학원에서 들인 시간과 돈, 노력이 헛수고가 돼버리는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들여왔던 학생의 시간, 또 어머님의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죠. 반대로 단어를 미리 잡아가지고 단어 어휘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진학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3년 동안 암기할 양을 석 달 동안에 압축해서 암기를 하고 다른 수업을 듣게 되면 그만큼 원리만 알면 되기 때문에 독해나 문법은 수준을 빨리 높여줄 수가 있게 되겠죠. 9년을 헛수고로 낭비해버리든지 앞으로의 3년을 당겨서 앞서 나가든지 바로 그 선택의 기로에 설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총활용 단어 학습법을 이용한 전화 암기나 그 다음에 단어장이나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솔루션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특히 단어장 같은 경우는 음원을 판매를 하든지 임대 렌털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고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좀 고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렌탈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800단어는 월 5만원 월 5만원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6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완전히 자기 것으로 될 수 있는, 그리고 중학교 1400단어는 월 7만원 그리고 고교 1,2학년 단어는 월 9만원 그리고 수능 단어는 월 12만원에 렌탈을 해서 음원을 렌탈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문 하나에서 어떤 지문을 풀다가 틀렸을 때 단어가 이제 한두 개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아, 이 단어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지문 하나에서 한 단어를 모른다는 것은 과연 그 한 단어만 모르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한 단어, 모르는 단어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는 천 단어가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모르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왔다는 거는 2천 단어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세 단어가 나오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문제 풀기가 어려워지는데, 특히 핵심어에 그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보기에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는 문제 풀이 자체가 어려워지는데, 그거는 세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3천 단어를 모르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상위권에서 그 모르는 단어 하나를 줄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고요. 1, 2등급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1, 2등급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모르는 단어 한 개를 위해서 천 단어, 2천 단어를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기 때문에 1, 2등급이 어려운 것이죠. 과연 단어 하나만 몰랐을까요? 총활용 단어가 조금 고액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영어 고등학교 가기 전에 영어 단어가 해결이 안 됐을 때 그대로 가가지고 12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영포자가 되는데, 영포자가 됐을 때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유치원 때까지 하면 10년, 10년간의 학원, 학교, 부모, 학생님의 노력, 그리고 돈과 시간을 투자했던 것이 다 영포자가 되면서 수포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한다는 점. 또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할 단어를 두 달 동안에 싹 맞춰주면은 얼마나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3년을 석 달에 압축해서도 수능 그 과정을 마스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앞서 나가서 좀 더 아이들에게 여유 있는 시간과 여유 있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면 약간 고액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3년 동안 드리는 시간, 이걸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더 고액이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나 학원에서는 단어를 숙제로 많이 내주고 하게 됩니다. 자, 단어 수준이 몇백 개 정도만 외워도 될 때는 숙제로 내줘도 되지만, 몇천 개, 만 개 정도의 수준이 될 때는 언어의 자의성 때문에 각각의 단어를 억지로 외워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떤 암기 전문가, 단어 전문가들이 꼭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에서는 확인도 못 하고요. 학원에서는 확인은 하는데 남겨가지고 그날 외울 분량만 확인을 하고 반복 학습을 못 해주기 때문에 결국에 뱃단어하고 까먹고, 뱃단어하고 까먹고, 뱃단어하고 까먹고 이렇게 되거든요. 반복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반복은 천 단어 정도 진도가 나갔다면은 암기의 반복의 기술, 빠르게 반복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매번 천 단어를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 7번 정도는 해야지 60%가 암기가 되니까 최소 15번, 30번, 40번 이렇게 반복을 해줘야지만 장기 기억으로 넘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학교 단어만 알면은 된다. 물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암기하는 단어는 미국의 중학생들이 암기하는 단어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교과서 수준은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 수준도 안 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단어 수준만 가지고 회화를 한다는 것은 미국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는 대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뭐 밥 먹었냐? 그냥 물건 어디다 뒀냐? 이런 회화지 정말 자기 의사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컨버세이션을 이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단어라고 보고요. 최소한 우리나라 고교 단어 정도까지는 암기를 해야지 미국의 중학생들 수준의 어휘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고교 단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800, 중학교 1400, 그럼 2200단어에다가
한 2,000단어 더해서 한 4,200단어, 한 4, 5,000단어 정도는 알아야지만 미국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의 어떤 대화 수준, 그 정도까지는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총알형 단어의 직관적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윈도우의 운영체제가 DOS에서 아이콘을 이용하는 윈도우 체제로 넘어온 것은 사람이 글씨보다는 어렵고 불편한 글씨보다는 아이콘을 통해서 아, 이게 뭐구나라고 직관적으로 알수 있기 때문에 클릭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인식을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한 거거든요. 아이폰이 인기를 끌었던 것도 스티브 잡스가 항상 추구했던 버튼 하나, 그리고 설명서가 필요 없이 하다 보면 손가락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익히게 되는 그런 것을 추구했기 때문이죠. 총알형 단어도 저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복잡하게 어원을 새롭게 암기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영어 발음을 우리나라 발음에 끼워 맞춰가지고 뭔가를 떠올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단어만 보면은 그 단어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연결해서 암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관적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렇게 직관적이고 단순한 방법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직관적이라는 거는 결국에 그 전에 불편하고 복잡했던 방법을 쉽고 빠르고 저절로 암기시켜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영어 학습법은 뭐냐면요. 단어부터 마스터하는 영어예요. 그래서, 물론 만약에 이게 이런 솔루션이 없다면, 맨날 단어만 하고, 다른 공부를 등한시한다면 안 되겠지만, 저처럼 단어에 대한 확실하게 단기간에 쉽게 암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단어를 어휘력을 쫙 충분히 늘려주고, 고등학교 수능 수준까지 늘려주고, 그 다음에 영어책들의 수준을 높여줬을 때는, 소화할 때도 수업을 들을 때도 거의 완전히 소화를 할수 있고 또그 단계를 높여 나가는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여 나갈 수 있겠죠. 물론 영포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요. 자,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단점을 제거한 방법이 저의 총알형 단어라고 할수 있고요. 총알형 단어의 특징은 첫 번째, 단순합니다. 중간에 한 단계만 넣기 때문에. 두 번째로, 직관적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뭔가 사물이나 대상을 인식할 때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비교를 하면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런 원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자마자 뭔가 떠오르게 할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직관적이죠. 사람이 아이폰을 설명서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세 번째로는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으로 가축법을, 논리적인 가축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추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즉, 기존의 단점들을 제거하고 그 각각의 방법이 가지고 있던 강점들을 강화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새로운 것을 자꾸 추론해야 되기 때문에 좀 창의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고요. 기존의 단어들을 자꾸 떠올려야 되기 때문에 복습도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방법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같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요. 속도가 빠르니까 반복 학습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생깁니다. 결국에 장기 기억으로 달려면은 많은 반복이 결국에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고 직관적이다라는 그런 장점이 다른 어떤 장점들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영포자들 많이 있나요? 정말 공부하기 싫어하는 영포자들이 뭐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일부에 불과하죠. 초등학교, 중학교에 영포자들이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단어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초등학교는 6년 동안 800단어만 하면 되고 중학교 3년 동안 1400단어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포자들이 생기지 않죠. 고등학교 가서 영포자가 생기는 이유는 이제 1년에 몇백 단어, 100단어, 200단어만 하다가 2000단어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포자가 생기는 것이죠. 자, 문법 때문에 영포자가 생길까요? 수능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법은 한 문제밖에 안 되고요. 문법이라는 건 독해할 때 필요한 문법 일부분의 약간의 원리만 알면 되는 것이고요. 모의고사가 아니라 내신에서 나오는 문법들은 문법이라기보다는 암기죠. 암기를 많이, 문장을 많이 암기한 사람이 더 잘 맞추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문법 때문에 영포자가 됐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 그렇게 착각을 할까요? 단어는 그냥 암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문법은 이해도 안 되거든요. 이해도 안 되고 암기도 해야 되니까 단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중학교권 아이들이 하기에. 그러니까 자기가 영어를 못할 때 너무너무 단어 문법이 이해가 안 되고 문법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가 영어를 못하는 걸 문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문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는 단어를 이렇게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은 어떤 것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무려 9년 동안 학교나 학원에서 들인 시간과 돈, 노력이 헛수고가 돼버리는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들여왔던 학생의 시간, 또 어머님의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죠. 반대로 단어를 미리 잡아가지고 단어 어휘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진학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3년 동안 암기할 양을 석 달 동안에 압축해서 암기를 하고 다른 수업을 듣게 되면 그만큼 원리만 알면 되기 때문에 독해나 문법은 수준을 빨리 높여줄 수가 있게 되겠죠. 9년을 헛수고로 낭비해버리든지 앞으로의 3년을 당겨서 앞서 나가든지 바로 그 선택의 기로에 설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총알 영단어 학습법을 이용한 전화 암기나 그 다음에 단어장이나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솔루션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특히 단어장 같은 경우는 음원을 판매를 하든지 임대 렌털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고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좀 고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렌탈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800단어는 월 5만원 월 5만원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6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완전히 자기 것으로 될 수 있는, 그리고 중학교 1400단어는 월 7만원 그리고 고교 1, 2학년 단어는 월 9만원 그리고 수능 단어는 월 12만원에 렌탈을 해서 음원을 렌탈해서 사용하는 방식,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문 하나에서 어떤 지문을 풀다가 틀렸을 때 단어가 이제 한두 개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아, 이 단어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지문 하나에서 한 단어를 모른다는 것은 과연 그 한 단어만 모르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한 단어, 모르는 단어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는 천 단어가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모르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2천 단어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세 단어가 나오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문제 풀기가 어려워지는데 특히 핵심어에 그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보기에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는 문제 풀이 자체가 어려워지는데 그건 세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3천 단어를 모르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상위권에서 그 모르는 단어 하나를 줄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고요. 1, 2등급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1, 2등급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모르는 단어 한 개를 위해서 천 단어, 2천 단어를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기 때문에 1, 2등급이 어려운 것이죠. 과연 단어 하나만 몰랐을까요?
기존에 단어 이렇게 이제 단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단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림으로 도와주는 것들 있죠. 학습기기나 뭐 다른 어떤 단어장들을 통해서. 하지만 그림으로 도와주는 것은 도와줄 뿐이죠. 암기를 정확하게 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사학습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물론 매우 유용하지만 그 연사학습법을 모든 단어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영어 발음을 한국 발음에 끼어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리가 이제 오게 되고 학생들이 거기서 오글거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 맞춰준 게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죠. 특히 초등학교 엄마들 같은 경우에 뭐 엄마들이 대단히 싫어하게 되죠. 다음으로 이제 어원학습법이 있는데요. 어원학습법은 어원을 통해서 이제 암기를 하는 건데 물론 논리적이고 좋죠. 설명하기도 좋고. 그렇지만 어원 자체가 400개 정도가 되고 어원이 굉장히 꽤 어렵습니다. 저도 수업을 어원을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해봤었는데 선생님인 저도 어원 기본적인 어원 몇 개 빼고 나머지는 굉장히 암기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학생들 특히 중하위권 아이들에게 어원을 통해서 암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어원을 통해서 암기하는 거는 상위권 아이들에게 좀 맞는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어원을 통해서 뭐 초등학교 단어를 공부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자, 이런 기존의 방법들이 완벽한 솔루션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이런 책들이 꽂혀있고 팔리는 이유는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방법을 꼭 이용한다기보다는 단어 자체의 선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어장으로 이용한다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단점들을 제거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학교나 학원에서는 단어를 숙제로 많이 내주고 하게 됩니다. 자, 단어 수준이 몇백 개 정도만 외워도 될 때는 숙제로 내줘도 되지만 몇천 개, 만 개 정도의 수준이 될 때는 언어의 자의성 때문에 각각의 단어를 억지로 외워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떤 암기 전문가, 단어 전문가들이 꼭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에서는 확인도 못하고요. 학원에서는 확인은 하는데 남겨가지고 그날 외울 분량만 확인을 하고 반복 학습을 못해주기 때문에 결국에 100단어하고 까먹고 100단어하고 까먹고 100단어하고 까먹고 이렇게 되거든요. 반복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반복은 1000단어 정도 진도가 나왔다면은 암기의 반복의 기술, 빠르게 반복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매번 1000단어를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 7번 정도는 해야지 60%가 암기가 되니까 최소 15번, 30번, 40번 이렇게 반복을 해줘야지만 장기 기억으로 넘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총활용 단어가 조금 고액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영어 고등학교 가기 전에 영어 단어가 해결이 안 됐을 때 그대로 가가지고 12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영포자가 되는데 영포자가 됐을 때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유치원 때까지 하면 10년, 10년간의 학원, 학교, 부모, 학생님의 노력 그리고 돈과 시간을 투자했던 것이 다 영포자가 되면서 수포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한다는 점. 또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할 단어를 두 달 동안에 싹 맞춰주면은 얼마나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3년을 석 달에 압축해서도 수능 그 과정을 마스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앞서 나가서 좀 더 아이들에게 여유 있는 시간과 여유 있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면 약간 고액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3년 동안 드리는 시간, 이걸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더 고액이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학교 단어만 알면은 된다. 물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암기하는 단어는 미국의 중학생들이 암기하는 단어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교과서 수준은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 수준도 안 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단어 수준만 가지고 회화를 한다는 것은 미국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는 대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뭐 밥 먹었냐? 야, 물건 어디다 뒀냐? 이런 회화지 정말 자기 의사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컨버세이션을 이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단어라고 보고요. 최소한 우리나라 고교 단어 정도까지는 암기를 해야지 미국의 중학생들 수준의 어휘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고교 단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800, 중학교 1400, 그럼 2200 단어에다가 한 2000 단어 더해서 한 4200 단어, 한 4, 5000 단어 정도는 알아야지만 미국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의 어떤 대화 수준, 그 정도까지는 된다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많은 영포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영포자는 단어 포기자가 있을 수 있겠죠. 단어가 이제 몇백 단어만 하면 되다가 8천 단어, 만 단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포자들이 발생하죠. 단포자들이 발생하죠. 단어 포기자들. 자, 그러면 독포자들은 왜 발생할까요? 독해를 포기하는 사람들.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이죠. 일단 길어지니까 어려워지죠. 하지만 문장이 길어진다는 거는 주어 동사를 찾아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잘라서 해석하면 된다. 이런 원리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진짜 원인은요, 단어 때문이죠. 모르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니까 당연히 독해도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자, 문법을 포기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자, 문법을 포기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문법을 제 생각에는 학교나 학원에서 너무 두꺼운 책을 가지고 너무 많이 가르쳐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죠. 문법은 암기가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고 암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가르치다 보니까 이해도 어려운데 암기는 더더욱 안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했다가 다시 하고 했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반복이 계속 되는 것이죠. 일단은 선생님들이 좀 단순화시켜서 쉽고 그리고 기본적인 문법들 위주로 반복을 해서 이제 암기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어보다 문법을 더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단어는 그냥 암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본인이 뭐 나중에 어떻게 해볼 것 같은데, 문법은 이해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되는데 이해도 안 되고 암기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문법 때문에 영어를 못해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속 문법 수업만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문법 때문에 영어를 못할까요? 문법은 핵심 문법만 알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단점을 제거한 방법이 저의 총알영단어라고 할 수 있고요. 총알영단어의 특징은 첫 번째, 단순합니다. 중간에 한 단계만 넣기 때문에. 두 번째로, 직관적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뭔가 사물이나 대상을 인식할 때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비교를 하면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런 원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자마자 뭔가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직관적이죠. 사람이 아이폰을 설명서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세 번째로는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으로 가축법을, 논리적인 가축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추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의 단점들을 제거하고 그 각각의 방법이 가지고 있던 강점들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새로운 것을 자꾸 추론해야 되기 때문에 좀
창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존의 단어들을 자꾸 떠올려야 되기 때문에 복습도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방법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같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요. 속도가 빠르니까 반복 학습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생깁니다. 결국에 장기 기억으로 달려면은 많은 반복이 결국에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다는, 단순하고 직관적이다라는 그런 장점이 다른 어떤 장점들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총활용 단어의 직관적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윈도우의 운영체제가 도스에서 아이콘으로, 아이콘을 이용하는 윈도우 체제로 넘어온 것은 사람이 글씨보다는, 어렵고 불편한 글씨보다는 아이콘을 통해서 아 이게 뭐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클릭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인식을 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한 거거든요. 아이폰이 인기를 끌었던 것도 스티브 잡스가 항상 추구했던 버튼 하나, 그리고 설명서가 필요 없이 하다 보면, 손가락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익히게 되는 그런 것을 추구했기 때문이죠. 총활용 단어도 저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복잡하게 어원을 새롭게 암기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영어 발음을 우리나라 발음에 끼워 맞춰가지고 뭔가를 떠올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단어만 보면은 그 단어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연결해서 암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관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직관적이고 단순한 방법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이라는 거는 결국에 그 전에 불편하고 복잡했던 방법을 쉽고 빠르고 저절로 암기시켜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영포자들 많이 있나요? 정말 공부하기 싫어하는 영포자들이 뭐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일부에 불과하죠. 초등학교, 중학교에 영포자들이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단어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초등학교는 6년 동안 800단어만 하면 되고 중학교 3년 동안 1400단어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포자들이 생기지 않죠. 고등학교 가서 영포자가 생기는 이유는 이제 1년에 몇백 단어, 백 단어, 이백 단어만 하다가 2천 단어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포자가 생기는 것이죠. 자, 문법 때문에 영포자가 생길까요? 수능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법은 한 문제밖에 안 되고요. 문법이라는 건 독해할 때 필요한 문법 일부분의 약간의 원리만 알면 되는 것이고요. 모의고사가 아니라 내신에서 나오는 문법들은 문법이라기보다는 암기죠. 암기를 많이, 문장을 많이 암기한 사람이 더 잘 맞추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문법 때문에 영포자가 됐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 그렇게 착각을 할까요? 단어는 그냥 암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문법은 이해도 안 되거든요. 이해도 안 되고 암기도 해야 되니까 단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중학교권 아이들이 하기에. 그러니까 자기가 영어를 못할 때 너무너무 단어, 문법이 이해가 안 되고 문법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가 영어를 못하는 걸 문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문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존에 단어, 이렇게 이제 단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 이런 단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림으로 도와주는 것들 있죠. 학습기기나 뭐 다른 어떤 단어장들을 통해서. 하지만 그림으로 도와주는 것은 도와줄 뿐이죠. 암기를 정확하게 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상학습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물론 매우 유용하지만 그 연상학습법을 모든 단어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영어 발음을 한국 발음에 끼워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리가 이제 오게 되고 학생들이 거기서 오글거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 맞춰준 게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죠. 특히 초등학교 엄마들 같은 경우에 뭐 엄마들이 대단히 싫어하게 되죠. 다음으로 이제 어원학습법이 있는데요. 어원학습법은 어원을 통해서 이제 암기를 하는 건데 물론 논리적이고 좋죠. 설명하기도 좋고. 그렇지만 어원 자체가 400개 정도가 되고 어원이 굉장히 꽤 어렵습니다. 저도 수업을 어원을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해봤었는데 선생님인 저도 어원 기본적인 어원 몇 개 빼고 나머지는 굉장히 암기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학생들 특히 중하위권 아이들에게 어원을 통해서 암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어원을 통해서 암기하는 거는 상위권 아이들에게 좀 맞는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어원을 통해서 뭐 초등학교 단어를 공부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자, 이런 기존의 방법들이 완벽한 솔루션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이런 책들이 꽂혀 있고 팔리는 이유는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방법을 꼭 이용한다기보다는 단어 자체의 선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어장으로 이용한다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단점들을 제거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은 영포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영포자는 단어 포기자가 있을 수 있겠죠. 단어가 이제 몇백 단어만 하면 되다가 8천 단어, 만 단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포자들이 발생하죠. 단포자들이 발생하죠. 단어 포기자들. 자, 그러면 독포자들은 왜 발생할까요? 독해를 포기하는 사람들.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이죠. 일단 길어지니까 어려워지죠. 하지만 문장이 길어진다는 거는 주어동사를 찾아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잘라서 해석하면 된다. 이런 원리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진짜 원인은요. 단어 때문이죠. 모르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니까 당연히 독해도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자, 문법을 포기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자, 문법을 포기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문법을 제 생각에는 학교나 학원에서 너무 두꺼운 책을 가지고 너무 많이 가르쳐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죠. 문법은 암기가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고 암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가르치다 보니까 이해도 어려운데 암기는 더더욱 안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했다가 다시 하고 했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반복이 계속되는 것이죠. 일단은 선생님들이 좀 단순화시켜서 쉽고 그리고 기본적인 문법들 위주로 반복을 해서 이제 암기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어보다 문법을 더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단어는 그냥 암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본인이 뭐 나중에 어떻게 해볼 것 같은데 문법은 이해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되는데 이해도 안 되고 암기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문법 때문에 영어를 못해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속 문법 수업만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문법 때문에 영어를 못할까요? 문법은 핵심 문법만 알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유아 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부터 많은 학습 도구를 이용해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80% 정도는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결국에 영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이렇게 많은 영포자들이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영포자들이 많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이유를 둘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에 수능을 1등급 정도 맞기 위해서는 만 단어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소화하려면 8천 단어 정도는 해야 되죠.
물리적으로 너무나 많은 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요. 학생들마다 가르치다 보면은 암기력이 너무 약하거나 또는 이과 출신, 이과 성향의 아이들은 단순 암기를 너무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보통 스스로 공부를 안 하죠. 스스로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영어 단어를 열심히 반복하고 하지 않죠. 그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영포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적인 이유인데요. 학교나 학원에서는 독해나 문법 위주로 수업을 하고 진도 나가는데 급급하고 레벨 올리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단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암기시키는 시간도 없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어떤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도 없다는 것이죠. 환경적인 이유는 그래서 결국에 숙제로 내주거나 뭐 확인을 하는 정도로 아이들에게 모든 그 영어 단어 암기에 대한 것을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맡기거나 아니면 방치하는 거죠. 네 번째 이유로는 시기적인 이유를 둘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 어린 시절에 엄마 무릎 앞에서 열심히 뭐 세이펜이나 뭐 이런 학습 도구를 이용해서 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요즘엔 좀 빠르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뭐가 오냐면은 대부분 사춘기가 오게 됩니다. 사춘기가 오면은 이제 어머님 통제를 따르지 않게 되고 여러 가지 선택의 여유가 많아지면서 뭐 친구하고 놀다든지 아니면은 아이패드로 유튜브를 본다든지 엄마가 주어주는 것만 하진 않거든요. 사춘기가 되면서 본인의 어떤 욕구를 더 생각하게 되고 또 어머님 통제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시기가 바로 중학교 2학년, 3학년 시기가 되는데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에 그런 사춘기가 옴으로써 사춘기가 오게 되면은 공부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엄마는 공부를 더 시키려고 하니까 집안에서 충돌만 일어나고 여기 문제만 생기지 공부를 하게 되는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포자가 되는 그 발화점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된다는 얘기죠. 즉 초등학교 때는 1년에 기초 단어가 800단어이기 때문에 1년에 150단어 정도만 해도 되고 중학교 때는 1400단어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1400단어? 4, 3, 10, 2, 네. 1년에 한 400단어 정도만 하면 되죠. 근데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1년에 약 2000단어 이상을 해야 됩니다. 뭐 100단어, 200단어, 300단어 하다가 갑자기 2000단어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영포자가 되는 건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사춘기가 오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영포자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총활용 단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monk라는 단어가 있죠. 수도승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monk라는 단어를 암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monk는 monkey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monkey를 떠올리고요. 이 monkey가 연결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monkey, monk 하면은 monkey, 원숭이를 닮은 수도승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네, 연결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면은 다음에 monk를 봤을 때 원숭이가 떠오르고 원숭이를 닮은 수도승 이렇게 저절로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즉 단순하고요. 이거보다 더 단순할 수는 없습니다. 단어와 의미에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자의성 때문에 중간에 하나의 연결 고리를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연결 단계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단순할 수는 없죠. 첫 번째 단순하고요. 두 번째는 직관적입니다. 직관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뭔가 대상이나 지식을 인식할 때는 기존의 지식과 자꾸 비교를 하면서 보게 되거든요. 길을 가다가 우리가 10년 전에 만났던 동창을 잠깐 봤는데도 그 학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기존의 지식과 자꾸 비교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사람의 인지 과정의 특성을 이용했기 때문에 직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monk를 봤을 때 monkey와 한번 살짝 연결 고리를 만들어두면은 monk를 봤을 때 monkey가 저절로 떠오르게 되거든요. 직관적이라는 것이죠. 직관적이라는 것은 뭔가 다른 걸 할 필요 없고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을 누구나 쉽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이유는 게임 조정하고 맞추고 이런 능력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능력이죠. 그런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영어 단어를 암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직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논리적이라는 것인데요. 원숭이를 닮은 승려 했기 때문에 닮은 했으면은 저절로 다음 것이 연결될 수 있게끔 그것을 중간 단계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다음 것이 가축법을 통해서 추론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논리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이죠.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직관적이라는 특징, 특히 직관적이라는 특징은 도스에서 텍스트 위주의 도스에서 윈도우, 아이콘 위주의 윈도우로 넘어갔던 것처럼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핸드폰, 아이폰이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누구나 쉽고 어린아이든지 할머니든지 할아버지든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특징, 이 단순하다는 특징은 더 많은 강점을 갖게 만들어주는데요. 단순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죠.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반복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단기 기억 외에 두뇌 학습법을 이용한 단기 기억, 그리고 반복 학습법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을 많이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단순하기 때문에 학생한테 따라하게 할 수 있거든요. 따라하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브루타 학습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듣기만 할 때는 20%만 기억이 되는데 따라했을 때는 95%까지 기억이 되거든요. 따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왜냐면 암기가 약한 학생들은 보통 집중력이 약한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따라해야 된다는 것은 그 집중을 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커버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추가적인 장점은 뭔가 자꾸 추론해야 되기 때문에 창의성을 발달시켜 줄 수 있을 것이고요. 기존의 방법들은 정해진 걸 따라가야 되거든요. 정해진 대로 암기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추론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 그리고 기존의 단어를 이용한 것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단어들을 자꾸 떠올려서 반복시켜주는 장점도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해보면은 초안용단은 어떤 특징이 있다? 단순하다. 그리고 아이폰처럼 직관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논리적이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가장 좋은 학습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암기력이 약하고 암기하기 싫어하고 단기간에 많은 단어 암기하기를 원하는 학생들, 뭔가 암기를 힘들여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머리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암기를 저절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절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방법을 이용했을 때는 암기력이 아주 좋은 학생,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과 암기력이 아주 약하고 공부를 아주 못하는 학생도 똑같은 공부법을 이용해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부법이거든요. 이 공부법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단어를 암기할 수 있을 때 학생들의 그 단어에 대한 부담, 이것을 줄여줄 수 있고요. 영포자들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120만 명의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80%, 즉 100만 명이 수업시간에 멍때리고 있고 못 알아듣고 있고 가방만 들고 다니고 도시락만 먹고 다니는데 그 영포자들의 그 3년 동안 학교, 학원에서 드리는 돈과 시간, 이것들을 세이브해 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단어를 미리 마스터했을 경우에요. 그러면 얼마나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반드시 단어를 빨리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총 9년, 유치원까지 하면 뭐 10년 정도 그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아무리 했다고 할지라도 영포자가 되면서 영어를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과 노력도 함께 포기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고
남들보다 3년 앞서가서 빨리 함으로써 남는 시간에 남는 시간과 돈을 뭐 수학이나 다른 과목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여력을 생기게 해준다면 충분히 고액이라도 그만한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총활용 단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monk란 단어가 있죠. 수도승이란 단어인데요. 이 monk라는 단어를 암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monk는 monkey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monkey를 떠올리고요. 이 monkey가 연결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monkey, monk 하면은 monkey, 원숭이를 닮은 수도승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연결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면은 다음에 monk를 봤을 때 원숭이가 떠오르고 원숭이를 닮은 수도승 이렇게 저절로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즉 단순하고요. 이거보다 더 단순할 수는 없습니다. 단어와 의미에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자의성 때문에 중간에 하나의 연결 고리를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연결 단계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단순할 수는 없죠. 첫 번째 단순하고요. 두 번째는 직관적입니다. 직관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뭔가 대상이나 지식을 인식할 때는 기존의 지식과 자꾸 비교를 하면서 보게 되거든요. 길을 가다가 우리가 10년 전에 만났던 동창을 잠깐 봤는데도 그 학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기존의 지식과 자꾸 비교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사람의 인지 과정의 특성을 이용했기 때문에 직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멍크를 봤을 때 멍키와 한번 살짝 연결 고리를 만들어두면은 멍크를 봤을 때 멍키가 저절로 떠오르게 되거든요. 직관적이라는 것이죠. 직관적이라는 것은 뭔가 다른 걸 할 필요 없고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을 누구나 쉽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이유는 게임 조정하고 맞추고 이런 능력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능력이죠. 그런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영어 단어를 암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직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논리적이라는 것인데요. 원숭이를 닮은 승려 했기 때문에 닮은 했으면은 저절로 다음 것이 연결될 수 있게끔 그것을 중간 단계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다음 것이 가축법을 통해서 추론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논리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이죠.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직관적이라는 특징, 특히 직관적이라는 특징은 DOS에서 텍스트 위주의 DOS에서 윈도우, 아이콘 위주의 윈도우로 넘어갔던 것처럼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핸드폰, 아이폰이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누구나 쉽고 어린아이든지 할머니든지 할아버지든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특징, 이 단순하다는 특징은 더 많은 강점을 갖게 만들어주는데요. 단순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죠.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반복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단기 기억 외에 두뇌 학습법을 이용한 단기 기억 그리고 반복 학습법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을 많이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단순하기 때문에 학생한테 따라하게 할 수 있거든요. 따라하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브루타 학습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듣기만 할 때는 20%만 기억이 되는데 따라했을 때는 95%까지 기억이 되거든요. 따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왜냐면 암기가 약한 학생들은 보통 집중력이 약한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따라해야 된다는 것은 그 집중을 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커버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추가적인 장점은 뭔가 자꾸 추론해야 되기 때문에 창의성을 발달시켜 줄 수 있을 것이고요. 기존의 방법들은 정해진 걸 따라가야 되거든요. 정해진 대로 암기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추론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
그리고 기존의 단어를 이용한 것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단어들을 자꾸 떠올려서 반복시켜주는 장점도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해보면은 총알영단은 어떤 특징이 있다? 단순하다. 그리고 아이폰처럼 직관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논리적이다. 이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가장 좋은 학습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암기력이 약하고 암기하기 싫어하고 단기간에 많은 단어 암기하기를 원하는 학생들. 뭔가 암기를 힘들여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머리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암기를 저절로 할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절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방법을 이용했을 때는 암기력이 아주 좋은 학생,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과 암기력이 아주 약하고 공부를 아주 못하는 학생도 똑같은 공부법을 이용해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부법이거든요. 이 공부법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단어를 암기할 수 있을 때 학생들의 그 단어에 대한 부담, 이것을 줄여줄 수 있고요. 영포자들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120만 명의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80%, 즉 100만 명이 수업 시간에 멍 때리고 있고 못 알아듣고 있고 가방만 들고 다니고 도시락만 먹고 다니는데 그 영포자들의 그 3년 동안 학교, 학원에서 드리는 돈과 시간, 이것들을 세이브해 줄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단어를 미리 마스터했을 경우에요. 그러면 얼마나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그래서 반드시 단어를 빨리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총 9년, 유치원까지 하면 뭐 10년 정도 그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아무리 했다고 할지라도 영포자가 되면서 영어를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과 노력도 함께 포기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고 남들보다 3년 앞서가서 빨리 함으로써 남는 시간과 돈을 뭐 수학이나 다른 과목을 여유 있게 할수 있는 여력을 생기게 해준다면 충분히 고액이라도 그만한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